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오늘은 노지 유목이 어떻게 가지를 벌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벌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똑같이 보면은 여기까지 1년 만에 컸는 거죠. 1년 만에 커서 여기까지 1년, 2년, 3년, 3년을 키웠습니다. 자, 여기 시작해서 한 마디 이렇게 빼고 여기서 옆으로 가지를 유인했죠. 유인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더 벌렸고 여기서 원래 자란 신초인데 신초를 이만큼 빼버렸죠.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즉 여기가 이만큼 벌어지는 거고 똑같이 올라왔지만 현재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는 최근 2년 동안은 가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원래 가지가 하나가 이 안쪽에서 터져 나왔고 자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가지는 웬만하면 다 자르라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인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없었던 공간으로 가지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두 가지는 이렇게 갔지만 한 가지는 옆으로 뺐죠. 옆으로 빼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눈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하나 빼고 또 눈이 하나 밖으로 나와 있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하나 빼서 내년쯤이면은 여기서 나왔는 가지를 사용하고 주 가지의 형태는 여기서 마감을 지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서도 가지가 나와서 두 가지로 벌리는데 현재 앞에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약간의 거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경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유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빼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방향이 같아. 얘는 이렇게 가고 있고 얘도 이렇게 가면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슈트를 이런 식으로 빼서 이쪽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가 와서 하나는 이쪽 또 하나는 이쪽 그래서 가지를 벌리고요. 보면은 왔고 작년 2020년도 이만큼 자랐고 2019년도 이만큼 자랐고 20년에 이만큼씩 자랐습니다. 즉 유인을 했고 보면은 여기서 눈이 하나가 일로 빠지고 하나 일로 오니까 하나는 반대쪽으로 가겠죠. 보면은 눈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가지만 양 갈래로 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쪽으로 와보시고요. 이쪽 왔을 때도 이렇게 가지가 물론 이쪽에도 나가는 가지가 있었지만 제거가 되었고요. 동계 전정이 되었고 하나를 일로 빼서 현재 눈이 이쪽으로 가게끔 하고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심에 있는 가지의 굵기와 곁에 나와 있는 가지의 굵기가 비슷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잘렸죠. 옆으로 가면 잘리고 위로 올라가서 자르키고 작년에 분명히 이렇게 잤을 텐데 또 잘라져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나무의 중심 굵기와 이 곁 가지의 굵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무가 분명히 원래에도 세력을 가장 많이 받는 가지가 될 겁니다. 이 가지는 항상 키웠다가 죽이고 키웠다가 죽이고 이런 형식으로 키울 거고 얘들 같은 경우 이거 못지않게 굵다는 거는 세력도 얘들은 어느 정도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이 나무 수형은 이제는 거의 마지막 고정이 되었으니까 새순을 빼고 또 새순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얘도 보면은 자 2019년도에 자랐고 2020년도에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눈 4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제거가 되었고 제일 밖에 있는 눈 하나를 커서 작년 이제 4월 달에 발알에서 이렇게 돼서 한번 유인을 했었죠. 유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꽃을 달고 착과를 시켜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눈이 밖으로 나오게 그럼 전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1년 만에 여기서 시작되었던 눈의 위치가 1년 만에 이만큼의 간격으로서 많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옆에는
자, 2019년, 2020년 1년 동안 자란 가지입니다. 보면은,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지주와 가지가 똑같이 굵어져 있죠. 굵어졌지만 이 가지를 유인을 함으로써 가면 갈수록 가지가 많이 급격히 가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급격히 가늘어졌다는 것은 이때부터 나무가 가지가 더 이상 안 크고 꽃을 맺고 열매를 착화시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1년 만에, 2019년이지만 1년 만에 이만큼 가지를 많이 펼쳤음을, 팔을 펼쳤다 하기도 하고 가지를 펼쳤다 하기도 하는데 이만큼 관격을 넓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방향이 지금 다 일로 들어오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 눈도 이렇게 오고 이 눈도 이렇게 온다면 이 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마찬가지로 보면은 눈이 이런 식으로 밖으로 향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안을 향하게 되고 우리 이쪽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도 내년에 눈이 상당히 좋죠. 눈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하지만 이런 눈은 하계 전정 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얘들이 크게 되면 안쪽으로 가면 지주와 겹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터진 걸 감안 나오겠지만 제거하는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쓰는 눈은 이 눈과 이쪽 눈을 사용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하나의 가지에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형성했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전정에서는 얘를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얘를 제거해 주는 게 맞는데 뭘 보냐면은 지금 이 공간에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없어서 내년에 눈 터지는 걸 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유추하는 거는 여기에서 눈이 나와주면은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여기서 눈이 안 나오고 여기서 눈이 나왔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만큼 잘라서 이쪽으로 가지가 나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가지는 부득이하게 살려두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처음에 남은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파생돼서 보면 나무 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끝부분을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밖을 향하도록 부득이하게 이 안에 갖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눈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 특히 이 가지 같은 경우에 하나의 가지에서 세 개의 가지로 파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예를 들어 지주 중앙에서는 4개에서 5개, 그 다음에는 7개에서 8개, 그 다음은 뭐 10개에서 15개, 이런 식으로 가지가 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자라는 보면은 밑에 굵기나 위에 굵기가 비슷해요. 그만큼 나무가 수직으로 자라면서 힘을 그대로 이어갔음을 알 수 있지만, 유인했는 것들은 보면은 굵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가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전정을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만약에 잘 모른다면 자란 길의 절반 아니면 목적에 맞게끔 전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자국은 어떤 상처냐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끈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고 또 나무가 자라나는 데 제거를 해서 이렇게 새로 맵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 끈이 나무 안쪽으로 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요 끈 길이만큼 나무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윗부분에 공급이, 나무 양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확기 때 뭐 꽃이 낙과 떨어진다라든지 열매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고정시킬 때는 완전히 밀착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밴드, 고리를 형성해 주셔서 이런 나무들이 약간의 바람이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용이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지 사과대추 3년에서 5년 차 수형 잡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3월달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계, 특히 월동 병해충에 대한 방제에 관련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데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월동 병해충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계유 또는 유황,
이런 거에 관련해서 기계유는 어떤 것이고 유황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